아이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쉽게 운동하자 마랑입니다. 저번에 했었던 강의 중에 단백질 기회창에 대한 설명을 하던 도중에 인슐린 수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인슐린은 솔직히 비운의 존재예요. 비운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뭐, 여러분들 당뇨병 걸리는 것이 인슐린과 관계가 되며, 또한 비만과 같은 것들도 인슐린과 뭐,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 맞는 얘기도 우리가 좀더 알면은 왜 그러는지 좀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 쉽게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어떠한 탄수화물을 먹든 이게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됩니다. 이게 글루코스예요. 글루코스는요, 혈중에 녹아서 돌아다녀요. 그럼 이거, 이 돌아다니는 것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 이게 이제, 몸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죠. 혈관을 이제 노화시키고요.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췌장 혹은 이자에서 그것을 감지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배출하는데, 그 인슐린이 바로 그 혈중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간, 근육, 뭐, 필요한 세포 내에 전부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높은 탄수화물의 섭취는요, 높은 혈당이며 높은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낮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는 그 말대로 낮은 혈당이며 게다가 낮은 인슐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만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근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의 기회창. 그곳에서 근압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근압성 수치가 근손실 수치보다 높았을 때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갭에. 이것도 똑같아요. 지방 분해와 지방 생성이 있는데, 지방 분해 수치는요, 인슐린 수치가 낮을수록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지방 분해보다는 지방 생성이 훨씬 더 높아져서 그때 살을 찔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한 수시간 이후에 지방 분해보다는 지방 생성이 높아지고요. 밥을 먹고 수시간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아침 먹고 뭐 9시에 먹었다면 뭐 12시에 먹고 점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심 먹고 6시가 되는 그 사이에는 지방 분해가 좀더 수치가 높아서 살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높은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과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높은 탄수화물이 비만과 직결되어 있다면, 요즘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카나와인의 식습관, 그분들은 굉장히 높은 탄수화물을 먹지만 비만 비례는요,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그쪽 부족, 그쪽 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많이 드셔도 우리 뇌에 있는 대다 활동량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 하는 뭐 습관들, 운동 자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 다 봐서 그것이 더 높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비만과 직결되지만, 이 비만과 직결되는 부분들도 활동대사량이라든지 기초대사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틀려요. 밥을 먹고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어도 인슐린 수치가 안 높아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프다 그러죠. 자, 그럼 다시 좀 쉽게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인데요. 이걸 보시면, 인슐린이 이제 올라간 수치고 내려가는 수치인데, 밥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밥과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인슐린 수치가 적었다. 그래서 이 적은 데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 분해가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저녁과 아침에 일어나는 사이, 대개는 대략 한 8시간 잔다고 하시면, 이 8시간 동안은 지방 분해가 원활히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인슐린 나쁜 거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탄수화물. 네, 여러분 손가락질 하죠. 인슐린 높아지는 게뭐 때문에? 탄수화물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리파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지방세포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효소가 리파제인데, 이것이 지방 분해를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효소가 좀더 원활하게 움직여서 지방 분해가 좋지만, 중요한 건 인슐린 수치가 낮았을 때, 즉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도 지방을 계속 쌓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그래프 중에 여러분들 뭐 초록색에는 여러분 지방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방 분해라는 이 파란색 그래프에도 여러분들도 은연 모르게 지방을 축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가장 큰 핵심은, 다이어트의 큰 핵심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수 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총괄 탄수화물이 아닌 총괄 칼로리에 좀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웬 말이냐? 탄수화물을 먹으면 확실히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지만, 단백질을 먹어도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오직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탄수화물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시는 종류에 따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인슐린 수치를 높고 낮고에 따라서 지방 분해가 된다, 비만이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오직 탄수화물에 의해서 올라가느냐, 그 점에서 저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그래프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인슐린 수치예요. 무슨 얘기냐? 인슐린의 수치가 얼만큼 높아지느냐? 아래 보시면 저단백질이지만 고탄이었어요. 저탄고지겠네. 그쵸? 아니, 고탄 저단이네요. 근데 오른쪽은 고단 저탄이에요. 근데 인슐린 수치는 요놈이 더 우월하죠. 그러니까 높은 함량의 탄수화물의 식단이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뭐 비만이니 아니니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백질이 훨씬 더 인슐린 수치를 높였습니다. 이 오른쪽은 뭐냐면, 이게 혈당이 혈당 수치인데, 이건 반대로 저단백질 고탄수화물이 더 높았죠. 그거는 뭐 오케이. 왜냐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니까, 포도당이 더 많으니까 혈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는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혈중 글루코스가 적어 버리게 되는 현상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 근압성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높은 곳에서 운동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더 트리거하는 게 뭡니까? 단백질이에요. 저희가 지금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단백질에도 종류가 많을 텐데, 그 단백질 중에 어떤 것이 인슐린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올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달걀을 먹었을 때와 터키라는 거, 터키가 이제 꿩이죠? 아니, 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터키. 터키는 터키인가요? 그리고 물고기, 그다음 웨이 프로틴 먹었을 때. 이때에 무엇이 가장 높았습니까? 인슐린 수치가 제일 높았던 것은 바로 웨이 프로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하기 전에 웨이 프로틴을 먹고 탄수화물과 같이 먹고 가시는 것이 운동하실 때 가장 최적합한 단백질 섭취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근거 하나가 여기 또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웨이 프로틴이 아닌 그 어차피 프로틴을 섭취했을 때에 나왔던 이제 인슐린 수치 굉장히 높았다 이 얘긴데, 이게 기존의 탄수화물이 인슐린 수치를 더 높인다는 것에 약간 좀 반대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에 따라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단백질을 먹음으로써 간에서 발생되는 포도당 신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또 단백질이 간에서 들어가면 또 포도당으로 변하잖아요. 네, 신생 과정이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밥을 먹고 나서, 아니, 단백질 섭취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일어난 것이고, 게다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급격하게, 즉 30분, 60분 내에 급격하게 또 글루코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혈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꼭 그러한 현상은 아니다. 즉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단백질도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굉장히 좋은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은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은요, 말 그대로 온도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일러를 키면 온도계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아니면 여러분 뛰 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 또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온도는 수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오로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일러가 켜져서 집에서 돈이 나갈 거야. 기름값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요소에 따라서도 온도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즉, 인슐린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이 굳이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비만과 직결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인슐린 수치는 말 그대로 비만과 직결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란 얘기예요.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슐린 수치가 높잖아요? 인슐린은요, 저희 입맛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을 거예요. 나 배가 되게 고픈데, 전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데리고 이제 있는 현우나 아니면 모든 친구들한테 밥 먹고 단백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러한 뭐 이론이라든지 지론을 알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알거 아니에요. 단백질 쉐이크 칼로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기 싫어져요. 입맛이 떨어지죠. 이게 단맛 때문일까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밥을 못 먹어요. 탄수화물 또못 먹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더라도 혈중에 있는 혈당이 적어서 여러분들 또 운동하실 때나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복감을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무엇을 억제하느냐? 식욕을 억제하잖아요. 그만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웨이 프로틴이요. 물론 투나나 아니면 아까처럼 고기, 터키 같은 걸 드셔도 상관없겠지만 우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웨이 프로틴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웨이 프로틴을 막 많이 드세요. 좋은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 탄수화물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며 그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비만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인슐린 수치가 높다 함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비만이시나 비만이거나 다이어트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씩 기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단면적인 이론이고요. 깊게 들어가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거에 따른 요인들은 탄수화물이 아니란 얘기죠. 단백질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백질 위주로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단백질을 드셔도 여러분은 이제 대개 단백질 식단 하시잖아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비만이 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만보단 살이 찔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돼요. 총괄 칼로리만 신경 쓰셔서 드시면 좀 더, 나은 다이어트 습관을 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수화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탄수화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게다가, 프로틴의 섭취 시간에 따라서도, 어떠한 종류의 프로틴을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도,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며, 무엇과 직결된, 근압성과 직결된, 그러한 수치를 지켜감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비대 운동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슐린 수치, 높고 낮고를 떠나서, 먹었을 때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안 먹었을 때 떨어지고 그러한 정상적인 페이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 그 운동도 쇠질뿐만 아니라 밖에서 땀을 흘릴 수 있으며 부교감 신경에 도움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고집적인 음식보다는 좀더 다양한 음식도 섭취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리둥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인슐린 수치였습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는 좀더 재미나고 네, 좀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랑이었습니다. 로바.